예, 안녕하세요. 세네탈 출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여러 가지 일치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일치하는데, 좋은 거가 많이 일치했으면 좋겠는데요. 트럼프 탄핵 소동이 본격화되기 2년 전에 한국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동이 벌어져서 한국은 성공했고, 미국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미국에서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다 라는 게 이제 공개적으로 불거졌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해서 그냥 국민의 40% 정도가 사전투표하고 그게 선거 부정이 있다 없다 뒤늦게 의혹이 생기고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사전투표를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 위법이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습니다. 자, 미국 사전투표 의혹부터 얘기를 좀 하죠. 네, 근데 먼저 그 전에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1400-012-108493 신한은행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는 덕에 세뇌 탈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미국 미시간의 사전투표 음모부터 이야기를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쳐놓으면 미국은 우리를 타산지석 삼아서 그 사고를 피해가. 탄핵도 그랬고요. 요번에 사전투표도 그래. 근데 원래 나쁜 거는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막았어요. 탄핵도 막죠. 막았잖아. 왜냐하면은 우리는 말하자면 타산지석이 딴게 있습니까? 타산지석이 된 거죠, 완전히 그렇죠. 우리는. 아, 참, 골 때려. 실험은 우리게 하고, 예, 미국은 그 나쁜 거 알고 응답은 막고. 맞고, 그런 거죠. 자, 지금 트럼프가 아주 살벌한 트위터 하나 날렸죠. 그렇죠. 미시간주의 사전투표 음모에 대해서. 예, 음모죠. 한번 보시죠. 뭐, 아니, 뭐, 사실 실행이죠. 그러니까, 미시간주 유권자 전체에 대해서 그냥 네. 770만 명인데, 뭐, 인구는 1만 명, 900만, 정확히는 1000만. 1000만 네. 명인데, 사전투표 신청 요청을 전부 우송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한참 선거가 남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바로 트럼프가. 미시간주의 지멋대로 행정장관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런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음모다. 이게 프로드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 시도를 밀어붙인다면 연방정부가 미시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지시키겠다. 무시무시하죠. 위법이라고 정의하고 그다음에 돈 지원도 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위법인 이유가 저희가 이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우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사전투표가 선행하는 이유가 우, 그 원격 그 저기 어디야? 그 원격에서 우편으로 가는 시간 때문에 그렇죠. 5일 선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전투표를 할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주권 집단이 둘로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5일 전에 투표한 사람, 그다음에 5일 후에 투표하는 사람. 지금 뭐 저기 헌법 주권이 뭐냐 그다음에 국가의 일체성 뭐 주권의 일체성 그다음에 그게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근데 뭐 물론 예. 부재자 같이 뭐 5%, 3%이 예. 선에서 하는 거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개 지금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예. 투표 참여율을 높이겠다. 주권자의 주권 표시 의식을 그럼 높이겠다라고 국가가 막. 365일 4년 동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저기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 이제 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권 표현의 방식을 편의를 봐주다가 전부 다 끊어버리고 위원으로 위원으로 처리해버렸죠. 다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보통 시민이 예. 엄중하게 자기가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 이외의 것은 다 위헌이다. 그래서 전자개포. 그다음에 지금 사전투표도 마찬가지로 주권자의 그 군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저희 그 그게. 공명선거지원단이 사전투표 그렇죠. 이제 구멍숭숭하니까 예.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 했더니 예. 저랑 해서 한 7명, 전국적으로 한 7분 정도가 조사를 받아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로 막 밟고 그 있고요. 제명이 선거방해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아니 선거 자유 침해. 침해. 타인의 선거 자유를 침해한. 저는 이제 거기 하나 더 붙어요. 뭐 붙습니까? 우리 회원들 보고 타인의 선거 자유를 침해하라고 제가 선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선거 범죄 선동사범이야 또. 자, 근데 저러면 트럼프를 우리 경찰과 선관위는 빨리 고발하세요. 사전투표를 음해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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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판사가, 트럼프를 고발하고 판사도 아닌데, 종로서에서 대통령 검찰에서 작자가. 불러가지고 트럼프를 너 왜 우리 한국인의 사전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냐. 판사도 아닌데 왜 위법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참. 참나. 근데 네바다는 더 웃겨요. 네바다는 좀 더 웃기죠. 여긴 더 살벌해요. 여기도 이제 네바다도 미시간하고 똑같은 짓을. 예, 예. 네바다 주 정부는 우편 사전투표를 일반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 방식은 네바다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커다란 선거 부정 사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네바다 주 정부는 이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만약 네바다 주 정부가 이 짓을 저지르면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중지시키겠다. 네바다 주 정부는 이런 짓 저질러서는 안 된다. State of Nevada thinks that they can send out illegal vote by mail ballots, creating a great voter fraud scenario.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부정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하는 거다. For the state and the United States, they can't if they do.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I think I can hold the funds to the state. 네바다 주에 가는 연방 보조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Sorry, but you must not cheat in election. 맞아요. 선거 속에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제도를 개판으로 만들면 선거 그렇죠.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인데 이게 저희 공명선거지원단이 하던 말이야. 나는 똑같은 건 말이죠. 트럼프가 이게 백모 보는 거 아니야? 혹시? 아 오늘 그냥 아이고 참 자. 얼굴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보시죠. 좀 흉악합니다. 제가 뭐 저 그레첸 휘트머 민주당 미시간 주지사고 저 미시간에서 문 다 닫아 걸게 만들고 집 밖에 못 나오게 만들어서 시위 있었잖아요. 그게 저 사건이에요. 그래요. 미시간 주에서 그 총 들고 시위했잖아. 아 그렇죠. 예, 예. 너무 급작스럽게 집 밖에 못 나오는 오도를 내려버렸다고 저 여자가. 그래가지고 자기 그 정책 발표도 집에서 집구석에서 해요, 저 여자.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체코계인데 아버지가 체코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스티브 시슬럭.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저거 해서 돈 벌었어요. 저기 뭐야 그 뭐죠? 저기 그 우리 뭐라 그러나 행사품. 아, 뭐 이런 데 이렇게 컵 같은 데 뭐 이렇게 그 로고 적어서 팔고 이런 기념품. 기념품. 기념품 사업에서 돈 번 사람이에요. 스티브 시슬락. 네바다. 그러니까 미시간과 네바다의 정말 또라이 주지사들이 사전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 저 사전 투표제 저 모양으로 만든 국회의원들과 그거 실행하고 있는 선관위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문재인 정부 다 또라이예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네, 저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전 투표를 일반화시키려는 예, 예. 지금 우리나라 일반화시켜 놓은 거거든. 예, 그것도 예. 미국은 그래도 미리 우편으로라도 보내야 돼. 우리는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나타나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저기 유권자 등록은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참. 내가 사전 투표할 거라고 하는 것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신원과 그거를 정확히 말하자면 선관위 미국 그나마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지금 등록도 없이 그냥 불쑥 나타나서 야 나 누군데 그러는데 근데 신원 그, 신분증은 신분증도 뭐 아무거나 다 되고 아무거나 다 되고 그러니까 뭐 사문서도 돼 사문서 되고. 학생증 같은 거 그 저기 프린터로 그냥 뜯었는데 뜯어 쭉 본데 그 프린터 안에 여러 가지 전자장치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거는 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예. 예. 아니 뭐 어쨌든 뭐 확인됐으니까 예예.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또라이 이제 오늘 탈영 좀 하죠. 오늘 또라이 예, 예. 탈영 예, 예. 좀 하죠. 이 조선일보가 또 오늘 한 건 했습니다. 네. 예, 예. 트럼프를 씹지 않으면 조선일보는 심심해서 웃자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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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한 말로 웃자스까. 근데 오늘은 다행히 웃자스까 말 안 들을 정도 됐어요. 오늘 예. 아마 이것도 조선일보 어저께처럼 또 화급히 제목 바꿀 줄 몰라. 이야기 좀 해야죠. 왜냐하면은. 기자 그래도 열심히 쓴 건데 위에 편집국에서 그냥 편집부 편집부에서 네
저렇게 말하자면 저걸 보면은 대개는 제목을 보고 다 인상을 갖는데 완전히 쪽을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취한 걸 트럼프가 그 조치를 취한 걸 지금 기술을 한 건데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소위 말하자면 미국적 기준을 갖춰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사실은 상장 미국 중국 같은 건 저 불분명한 소위 사기나 치고 하는 기업은 말하자면 중국 기업 상장하지 말란 소리야. 막아버리겠다. 예, 예. 상장하지 말란 소리야. 그건 그래서 상장 폐지시키겠다. 그렇죠. 그런데 또라이 중국이 그걸 했다 이런 이야기. 혹은 저렇게 상원에서 통과한 걸 트럼프의 또라이 짓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저 보고 표현하라면 조금 다르게 표현할 텐데 저 제목만 보세요. 트럼프 중국 또라이 트윗 직후에 중기업 상장금지법 미 상원 통과. 근데 중국 또라이라고 했다고 되니까 중국이 또라이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중국인 전체가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다. 그러면 그 맞는 말인데. 네, 맞는 말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G2 국가인 중국을 향해서 너희는 국가 또. 자체. 가 또라이야 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제목이에요. 제목은 편집부에서 달아.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이게 이제 이옥진 기자가 썼는데 이 기사를 꼼꼼히 읽어봤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중국을 또라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중국의 한 사람의 발언이 또라이라는 소리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중국인 어느 또라이 같은 중국인이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중국 또라이,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중국인이 네. 라고 해야 되는 걸 중국 또라이 해버리면 중국이 또라이라고 발언한 또라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진짜 악랄한, 그러니까 저런 악랄한 짓을 하루에 한 몇 건 안 저지르면 저신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구멍이 까끌까끌 해갖고 인생산 재미가 안 나나 봐.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한 건 하셨네. 네, 또. 트럼프 쉽게 한 건 하셨어. 자. 여기 이제 보면 아까도 보지만 이제 미국 상원이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을 위해서는 미국 기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예, 이 법안을 예. 통과시켰는데 예, 예.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제 미국 증시에 등록돼 있는 NYSE 예, 예. 혹은 나스닥에 등록돼 있는 중국계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죠. 폭락했죠. 예, 그리고 앞으로 거기 방 빼야 되죠. 예, 예. 이미 예. 상장돼 있는 데들 방 빼야 되고 이미 몇 개는 방 뺐어요. 저런 일 벌어질 줄 알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상장 못하게 되고. 즉 중국 기업 보고 너희 미국서 펀딩하지 마. 그 소리예요 저거. 그렇죠. 너희 미국서 펀딩하지 마. 그렇죠. 근데 그게 예, 미국서 예. 펀딩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그게 사실은 중국 경제에 대한 중국 기업에 대한 차단막을 바로 친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이게 보면은 트럼프가 했던 말을 보면 이거예요. 네, 예. 이제 실제로 보면 네, 예. 그 트럼프가 이름은 이 말이거든. 어떤 중국 또라이가 우한 코로나에 대해 중국을 뺀 세계 모든 나라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로 이미 수십만 명이 죽었다. 이 또라이에게 중국이 개판으로 대응한 탓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말해줄 사람 없는가?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또라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죠. 이옥진 기사의 기사를 보면 기자의 기사를 보면 정확하죠. 예, 기사 자체는 쿨해요. 이 기자는 또 그 고마운 게 그 트럼프가 그 트위터에서 말한 어느 중국인이 누구인지 예, 예. 대충 적시를 해줬어요. 그렇죠? 저 아래가 이 기자의 그 기사 안에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전날 고웨이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높은 기관이죠.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일부 미국 정치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걸 겨냥한 내용을 적시를 해줬습니다. 예, 예. 이 기자가.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자가 굉장히 잘 쓴 기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 기사를 갖다가 편집부에서 트럼프 중국 또라이 트위치 그의 중기업 상장 금지법 미상원 통과 이따위에 네. 아주 옐로우 천박한 옐로우성 선동성 트럼프 씹기 기사로 변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요 편집부장 차장 그다음에 시니어 편집 기자를 일단 다 해고시키세요. 거기서부터 조선일보가 살아나. 아 저한테 그거 권한 주는 겁니까? 아, 예, 예. 가서 해고시켜 오세요. 아, 이것들 아주 그 저질이야, 악질이고. 내 조선일보 편집부, 그러니까 편집국은 큰 거고요. 네, 그 그렇죠. 안에 기사 보고 제목 따는 게 편집부인데 편집부의 근무한 자, 근무한 자의 사돈의 팔촌까지 앞으로 내 만나서 밥도 안 먹어. 아유, 이것들 진짜 악랄해요, 저질이고. 저러면 안 되죠. 머리가 나쁘고 이게 심보가 비틀려 있어. 아유, 악랄해. 구역질라. 자, 이옥준 기사 고생했습니다. 기사 앞으로 이렇게 쿨하게 쓰십시오. 네. 조선일보에 그래도 닭이 100마리면 봉이 3마리라고 썩어빠진 기자가 100명인데 보여도 그 안에 괜찮은 기자들 5명, 10명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기사 아주 좋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아주 맹폭격을 하고 있죠. 이게 그냥 뭐 그야말로 또라이가 된 트럼프가 뭐 트윗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저 뭐야 그 정책들이 지금 속속 연속적으로 하루가 멀다 않게 지금 연결되고 예, 있습니다. 거의 진짜 숨 가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널리 이렇게 보도는 안 됐지만은 알만한 전문가들은 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해서 소원 스태핑양 호 중국 바로 중국 영공 혹은 그 접경까지 엄청난 군사력이 집중이 되고 감시까지, 서베일런스까지 혹은 디몬스트레이션까지 그러니까 시위까지 예, 포함돼서 지금 총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좀 우리는 한반도 일대 동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걸 오히려 서태평양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많이 하죠. 예, 네,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 관점에서는 태평양은 자기네 바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태평양이라고 억압을 하는 순간 우리 바다의 서쪽 언저리, 서쪽 그렇죠. 끝, 서쪽 네. 변경선. 그 서태평양의 린치핀이 네. 한반도잖아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아니야. 해양이든 예, 예. 뭐 그거든 간에 또 중국이 또 잘못 좀 오해를 하는데 예. 그거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공역, 네, 예. 공역이 국제 공역이에요. 예, 미국 공역으로 잘 달려왔죠. 예, 국제 공역으로 혹은 저기 공해로 예, 예. 하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건 충분히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또 능력도 좀 뭐야 저기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태평양 즉 동아시아 특히 그 중에서도 한반도 대만에서 일본 대만 일본 한반도 이 일대에 지금 군사력이 총 집중돼 있다. 총 집중돼 있죠. 예. 자 1억이 넘버 원 넘버 투는 뭐죠? 사실은 상무부가 미국 상무부가 사실은 엄청난 기관인데 화웨이를 꼭 찍었어. 야, 너 9월에 문 닫어. 왜? 부품 공급 스톱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부품과 소프트웨어 공급을 스톱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국산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아니야. 그렇죠.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부품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 전부 다 나오죠. 왜 그러면 반도체 같으면은 이게 미국서 개발된 기술이라서 그렇죠. 장비가 미국산 장비고 이 반도체는 완전히 로봇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나노 공정을 할 수도 없을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초청정룸이잖아. 예, 예. 반도체가 그 찍혀 나오는 이게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예, 예. 그 반도체 찍는 원판을 웨이퍼라 그러잖아요. 웨이퍼. 이거 반도체 공장 저기 그 정전 한번 일어나면요. 예. 그때 라인에 걸려 있던 웨이퍼는 다 내다 버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라인에 걸린 웨이퍼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우리가 한 집이 예. 보통 한 가정에 한 5kW 들어오지 않나? 뭐 대충 그렇겠죠. 예. 5kW 들어올 텐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요. 예, 예. 무정전. 예. 무정전을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밖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예.
그게 UPS라고 불리는 축전기로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 축전지에서 다시 직류로 뽑아. 예. 그리고 그걸 다시 교류로 변화시키고 교류로 변화시키고 직류는 직류로 가고. 예.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축전지로 들어가면 나오는 건 교류가 못 나오거든요. 직류가 그렇죠. 나오거든. 직류는, 예. 그럼 직류를 인버터라는 걸로 써가지고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서 교류 공급하고. 그러니까 축전지라는 풀을 한번 써요. 그래서 이 정전이 끊기면 축전지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무정전 시스템이거든. 예. 삼성전자가 무정전이 아마 잘은 몰라도 기흥 반도체 되면 메가와트급이 넘을걸?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2천 가구에 공급되는 전력량이 전부 예를 메가와트라 그러면 저 메가와트도 훨씬 넘어요. 50메가쯤 될 거예요. 메가와트라고 하면 2천 가구에 공급되는 이 전력이 네. 전부 축전지로 돌아가 축전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상대로 UPS 축전지 장사만 해도 떼돈 벌었어. 내가 내가 돌아가신 저기 이병철 회장도 잘 모르고 이건희 회장도 잘 몰라서 내가 그 장사를 못 해가지고 오늘날 요모양 꼴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 마인드를 바꿔주는. 아니 축전지를 설치하는 다이만 팔았어도 내가 조그만 빌딩을 샀을 것 같은데 축전지 쫙. 그러니까 이게 화웨이에 공급되는 게 이게 예? 예. 모든 게 연관되지 않는 게 없는데 더더군다나 예, 예, 예. 원천 기술이 대부분 거의 세계 원천 기술의 뭐 적게 잡아도 50% 예, 예. 적게 잡으면 70%가 다 미국에서 나온 건데 예? 그 기술과 관계되지 않는 제품이 어디 있어요? 예, 그 그러니까, 기계나 이거예요. 기계도 기계지만 그 기계를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소프트웨어가 작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실시간 작동이야. 실시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다가 때려주면 너 팔을 여기서 5도 틀어. 오다가 때려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실시간의 그 수학적인 뜻이 뭐냐면 0.001초 안에 반응한다라고 그 한계가 주어지면 그 한계 내에서 작동을 하는 게 그 실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미제예요. 다 미제죠. 기계도 미제, 대부분. 네. 그러니까 너 칩 쓰지 마, 너 그 소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제 문 닫으라서 어제 박 대표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네. 굉장히 경직되고 맹한 것 같아. 네. 중국의 그 지부가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아예 계산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패턴으로 적당히 돈 집어넣어서 부패시키고 침식하고 하면은 다 이루어졌던 뭐 대한민국 같은 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미국까지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15년 이상 움직였던 거예요. 최소한 10년. 최소한 10년.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와서 몇 번 경고를 했을 때 아 뜨거라 그러면서 다시 재정비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또 심하게 해서 이제 아, 요번에, 한판 붙자. 요번에 코로나 보세요. 저 통계 다 감추고 그렇죠. 그 저기 그 1월 달에 저거 그 저기 뭐야 그 바이러스 자기들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 샘플들 환자로부터 뽑은 거 아이솔리트 바이러스 아이솔리트 다 파기하고 그 파기하면 증거 없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어야 미국서 창고라는 바이러스의 100대 조상이 중국 우한 거였다. 이게 증명이 되는데 이거 파괴했으니까 조상 어딨냐 없네. 오케이 우한에서 우려 관계 없어. 뭐 우한에서 조상 나왔다는 얘기 해봐. 없잖아 증거. 이 얘기거든. 이런 행태를 하는 거 보면 보면 이놈들 배불러 터진 대약진이야. 대약진 비슷하죠. 대약진이 정말 개무식한 짓이었거든요. 그렇죠. 공산사회란 무엇이냐. 가족을 초월한 것이다. 오케이. 남자 기숙사 따로, 여자 기숙사 따로, 애들 기숙사 따로. 가족을 초월했으니까 공동으로 밥도 먹어야 돼. 개인 집들 다 허물어버리고 기숙사에서 살면서 공동으로 해. 섹스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알아서 해. 공자님도 들판에서 했대잖아. 공자라는 그 부르주아 썩은 놈도. 그렇죠. 그때는 공자 부르주아 나쁜 놈이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공업화라는 거 뭐냐 별거냐 집단 농장에서
공장을 돌리면 그게 공업화다. 아, 다리도 손으로 하면 돼. 손발로 삽질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50만 동원하고 100만 동원하고 그랬죠. 그래갖고 집단 농장별로 공업화한다고 전부 철광석 뚱쳐오고 석탄 뚱쳐오고 용광로 짓는다고 뭐 전부 벽돌 뚱쳐가지고 용광로 지어서 거기서 아니 용광로가 강철 용광로가 짓기가 쉽나? 거기서 선철 몇 개 더 나와. 피그아연이라고 선철 덩어리. 그렇죠. 돼지 새끼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찍찍 그래서 그렇죠. 피그아연이라고 그래요. 네, 피그. 네, 그렇죠. 네. 돼지 피 써서. 네. 그래가지고 경제가 다 마비가 돼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 굶겨 죽였죠. 아니 굶어 죽었어요. 경제 마비 때문에. 그러니까 굶겨 죽였죠. 아니 아니요. 마오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 혁명 전사들의 그 기질이 있어서 당 서기까지도 굶어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위층까지 같이 굶어 죽고 그랬어. 거기에 저 유석이는 죽었죠. 이제 대학진 가기 전에 유석이가 등소평의 도움을 받아서 둘이서 폐허로 사실은 중국 소위 공산주의 이행을 조금 늦추면서 자본주의적 교서를 들여올라 그러다가 그러니까, 들여온 게 아니고 자본주의적 교서 잔존하는 걸 한꺼번에 떨쳐낸 게 아니고 예, 예. 병존을 시켜가면서 가자, 경기 관리를 하면서 예. 하니까 주자파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예. 유석이한테 주석직을 넘겼어요. 왜? 국가 관리를 잘하니까. 그랬다 뺏었지. 뺏었죠. 예.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그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공업화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산사회가 그런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공산화될 수 있다. 소련을 능가하는 공산 선진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러고서 그 무식한 짓 해서 5천만을 죽였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이 미국이나 세계 시스템에 대해서 저질러온 짓 네. 우한 코로나 터진 다음에 저지르고 있는 짓이 그런 무식함이야. 그런 경직성 그러니까. 똑같아 느낌이. 역시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70년, 60년 네,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이제 코로나 문제입니다. 예, 예. 아, 미국은 세계 보건 총회에서 예, 예. 예. 코로나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아, 주장을 해 왔는데 주장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게 결의가 됐습니다. 세계보건총회에서 네, 예, 예. 미국이 주장한 거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주장한 원안은 아닌데 네, 예. 상당히 수정된 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중국을 예. 지칭은 안 했어. 예, 예. 그러나 독립적 국제사회에 의한 그렇죠. 독립적 조사. 네. 그게 크죠. 왜냐하면 크죠. 중국이 뭐 저 에티오피아 출신 누구 이상한 이름 이상한 친구를 세워놓고 그 사무총장으로 WHO 정치 그 친구 정치인이에요. 정치 자금 의사 면허도 없어. 의사 면허도 없어요. 정치인이고 뭐 들어갔겠죠. 몇 푼 들어가서 이제 매수해서 뭐 이리저리 중국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결정적으로 팬데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조사는 해서 인과는 원인은 살펴봐야죠. 그래야 뭐가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국제 사회가 들어갑니다.